안녕하세요, 묵구름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다양한 신차가 출시가 될 예정이죠. 출시될 차량 중에서 주목해야 될 차량들을 그동안 영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마지막으로 정점을 찍을 차량이 있다면요, 어떤 차량이 있을까요? 참고로 소형 SUV 부동 1위를 차지하는 차량입니다. 티볼리는요, 현대나 기아차의 차량이 아닌 점에서 국내 시장의 독과점과 같은 특수성을 고려해본다면 상당히 이례적인 판매량을 자랑하는 차량이죠. 국내 소형 SUV 시장은요, 코나, 스토니, QM3, 소울 등 비교적 다양한 선택지가 있지만요, 2015년도에 출시된 티볼리는요, 상품성이 떨어질 시기가 한참 지났지만 여전히 막강한 판매량으로 부동 1위의 소형 SUV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주인공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에 상품성을 대폭 강화한 티볼리 페이스리프트가 드디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상품성 강화 버전이 페이스리프트의 경우 헤드램프, 테일램프 정도의 소소한 디자인 변화와 최신 편의사항이 추가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티볼리 페이스리프트의 경우는 마치 2세대 티볼리를 먼저 만나는 것처럼 예상보다 많은 부분이 변경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니크한 개성을 보여주는 티볼리의 디자인은요, 기존 제조사의 디자인 방정식을 벗어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뽑는 분들이 많죠. 최신 디자인 트렌드를 보면요, 그릴의 크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는 추세지만요, 티볼리의 그릴은 작은 사이즈로요, 정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만하지만 독특한 곡선, 그리고 또 메뚜기의 다리를 연상시키는 캐릭터 라인은요, 비슷한 급 차량에서 찾아보기 힘든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덕분에 언제 보더라도 독특한 디자인 때문에 신선한 느낌을 받게 된다는 점도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기존 브랜드가 제시했던 디자인 공식과 같은 이러한 트렌드에 대해서 확실한 선을 긋고 있는 차량이 바로 티볼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디자인 덕분에 티볼리는 볼 때마다 신선한 느낌을 받게 되고요, 어느덧 출시가 된 지 4년이 지났지만 도로에서 티볼리를 만나면 여전히 신선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페이스리프트에서 변경되는 디자인은요, 헤드램프와 그릴 형상, 테일램프 앞뒤 그리고 범퍼 형상, 안개 등 디자인이 변경됩니다. 특히 그동안 쌍용차를 대표했던 숄더잉 그릴이죠, 어깨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날개처럼 펼쳐진 느낌의 그릴은요, 수평에서 사선으로 변경이 되는데요, 그릴 중앙부로 중심이 조금 기울어져 있는 것을 위장막 차량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 매체에서 포착된 티볼리 페이스리프트 사진을 보면요, 코란도의 어떤 베이비 버전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기존 티볼리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출시된 뷰티풀 코란도의 디자인을 이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믹스 앤 매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덕분에 쌍용차의 패밀리 룩이 완성되고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아수라 백작처럼 뾰족했던 턱선은요, 암호에서 제거가 되었었는데요, 개성은 비록 약해졌지만 간결하고 심플한 느낌의 디자인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측면 배경은 상품성 개선 버전이기 때문에 디자인의 변화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런 부분은 비슷한 차량에서도 유사한 부분이죠. 후면부의 경우 테일램프 형상의 일부 변경이 되었죠. 내부 그래픽이 변경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행 티볼리와 비교해 본다면요, 좀 더 간결하고 단정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판단됩니다. 90% 이상의 높은 적중률을 자랑하는 구기성 스튜디오의 예상도도 공개가 되었는데요, 헤드램프와 범퍼 디자인이 다듬어지면서 베이비 코란도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현행 티볼리보다 디자인이 한층 다듬어지면서 코란도와 패밀리 룩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쌍용차도 패밀리 룩이 완성되는 단계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티볼리를 탑승할 때마다 아쉬움이 느껴졌던 부분은요, 최신 차량답지 않은 굉장히 진부한 오래된 느낌의 실내 공간이었습니다.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드카를 보는 것처럼 사실 조금 둔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리프트에서 실내 공간이 완전히 변경되었습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새로운 디자인을 살펴보면 스티어링 디자인은 유지를 하고 있고요. 스티어링 안쪽에 실버 색상의 테두리가 블랙톤으로 변경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시보드의 디자인은 완전히 변경이 되었는데요. 특히 센터 페시아의 디자인이 변경되면서요. 티볼리 2세대 차량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큰 변화가 적용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쌍용차에서 출시된 차량 중에서요. 최근 출시된 뷰티풀 코렌도의 경우 실내 디자인의 어떤 감성 수준과 소재에 있어서 가장 높은 완성도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티볼리 페이스리프트의 경우 센터페시아의 디자인의 경우만 본다면 어쩌면 뷰티풀 코렌도를 뛰어넘는 수준의 디자인 변화가 적용되면서요. 쌍용차의 효자 차량이라고 할 수 있었던 티볼리에 쌍용차가 얼마나 많은 부분을 신경 쓰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덕분에 실내 디자인의 경우 2세대 티볼리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큰 폭의 변화가 적용이 되었고요. 운전자에게 가장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운전자의 만족도는 크게 높아질 것 같습니다. 렉스턴이나 코란도에서 제공되었던 사각지대 감지 시스템인 BSD가 새롭게 제공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전한 운행을 돕는다는 점에서 정말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솔린과 디젤 차량의 ISG, 스탑앤고죠. 정차했을 때 시동을 끄고 다시 출발하면 시동을 켜지는 ISG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배기가스를 줄인다는 점에서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뷰티풀 코란도에서 선보인 디지털 계기판은요. 구식을 대표했던 쌍용차의 이미지를 새롭게 변신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티볼리 페이스리프트의 디지털 계기판이 새롭게 추가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부실하다고 평가를 받았던 하체 부분이죠. 하체 부분도 대폭 변경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무스 테스트, 그러니까 주행 중에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을 체크하는 무스 테스트에서 사실 티볼리는요, 경쟁 차량 대비 낮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조향 능력 개선과 함께 회피 기동 능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해당 부분은 연못구름이 기회가 된다면 시승을 통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가운 소식을 전달해드리면 너무나 무난했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가솔린 1.5L 터보가 새롭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덕분에 빠릿빠릿한 주행 성능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자율 주행 기술은요, 운전자가 지속적으로 전방을 주시해야 하는 부분적인 자율주행 기술인 레벨2가 고속도로와 같은 일부 공간에서요 한시적으로 제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티볼리 페이스리프트에서는요 2.5 레벨의 D컨트롤 기술이 적용되는데요. 카메라와 레이더를 통해서 주변 차량을 스캔하고 위험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자율적으로 차량을 제어함으로써 탑승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2.5 레벨 수준의 지능형 주행 제어 기술이 제공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능형 주행 제어 기술은요, 고속도로는 물론 일반 도로에서도요, 종각, 횡 방향으로 안정적으로 차량을 보조 제어하게 되는데요. 앞선 차량의 어떤 그 주행을 감지하고요,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기본이고, 차선을 스스로 인식함으로써 안정적인 주행을 도와주기 때문에 운전자의 부담을 크게 줄인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기술이 티볼리와 같은 소형 SUV에 적용된다는 점은 정말로 놀랍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티볼리 페이스리프트까지 출시가 되면서 대한민국 소형 SUV 시장은요, 뜨겁게 불타오를 것 같습니다. 기아차의 소형 SUV인 SP 저번에 소개해드렸죠. SP도 출시될 예정이고요. 현대차의 초소형 SUV인 베뉴까지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스토닉과 니로, 소울, 르노 QM3, SP, 베뉴 그리고 티볼리 페이스리프트까지 참가하게 된다면 선택의 폭이 넓은 소형 SUV 시장은요,
사실상 춘추전국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점에서 즐거운 일이겠죠. 이번 티볼리 페이스 리프트는요, 2세대 티볼리를 보는 것처럼 예상보다 많은 부분이 변경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사실 실내까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풀체인지급 페이스 리프트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공감은 연목구름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가장 빠르게 듣고 싶다면 연목구름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상 연목구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